프랑스와 계약하게 될 것 같다.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최종 사업자 결정을 한 달 앞둔 2009년 11월 UAE 측이 한국에 통보하며 전한 말은 묵직했습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UAE를 방문하는 등 원전 강국 프랑스가 총력전에 나서면서 한국형 원전 수출은 불씨가 꺼지기 직전까지 몰렸죠.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UAE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전에서 절대 강자인 프랑스를 제치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이유 중 하나로 한국 정부의 총력전이 꼽히는데요.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앞에 두고 15년 만에 한국과 다시 맞붙게 된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까지 나서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2009년 당시 한국형 원전 컨소시엄이 수주한 UAE 원전 사업은 총 560만 킬로와트 규모로 원자로 건설 이외에도 운영, 연료 공급, 폐기물 처리 등을 일괄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 규모는 총 4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시 UAE 원전 사업은 세계 원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아레바 및 GE, 히타치 등과의 경쟁이 치열해 원전 수출 실적이 제로인 우리나라로선 계란으로 밥이 치기로 보였습니다. 특히 프랑스 원자력 기업들이 합병 설립된 지주회사이자 프랑스 정부가 절대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 아레바는 입찰에 160만 킬로와트급 가압 경수로인 EPR-1600을 내세워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발표 한 달 전 UAE 측은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프랑스와 계약하게 될 것 같다고 통보할 정도였죠. 이에 우리 정부는 UAE 측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성의를 갖춰 신속하게 응하며 UAE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한국 입장을 설명할 대표단을 보내달라는 UAE 측의 요청에 불과 2-3일 만에 당시 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김태영 국방장관 등 고위급 인사를 급파해 UAE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최단기간 건설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설계 표준화 및 최신 시공기술 적용으로 한국 표준형 원전의 경우 52개월이 소요되는 데 비해 프랑스 60개월, 러시아 83개월, 미국 57개월 등 한국이 가장 빨랐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핀란드 원전 가동이 예정일보다 늦어진 것도 UAE 측엔 꺼림직했습니다. 핀란드의 올킬루오토 3 원전은 예정일보다 12년이나 지연됐습니다. 프랑스는 15년 만에 다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체코 원전 수주전을 앞두고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에너지 포럼에 참가해 원전 수주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유럽 중심의 밸류체인 구축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포럼에 동행한 릭 르몽 EDF 최고 경영자는 EDF는 유럽에서 3세대 원자로를 개발, 건설, 운영하는 유일한 회사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반면 한국은 산업부에서 원전 수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선 프랑스와 견줬을 때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역부족입니다. 박 회장은 지난 13일 프라하에서 원전 사업 수주 지원 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해외 수출 1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성공적으로 주기기를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15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해외 원전 수주에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및 테물린 지역에 1200MW급 이하 원전을 최대 4개 건설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에 최종 사업자 계약을 마칠 방침이죠. 착공과 준공은 각각 2029년, 2036년으로 예정됐으며 전체 사업비는 총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